오전 출근길에 지하차도를 지나다가 강물이 들이닥쳐 14분의 고귀한 생명이 쓰러졌습니다. 7월 15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날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예방할 수 있었던 참사를 막지 못해 국민 14분이 소중한 삶을 잃은 오송참사 일주기입니다. 그날 참사의 아픔은 아직도 저와 여기 모이신 유가족, 생존자분들의 가슴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오송참사의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아직도 1년 전 그날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진실을 알려달라고, 진짜 책임자를 처벌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사 일주기를 바라보는 오늘까지도 오송참사는 여전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분은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 도지사와 청주시장의 검찰 소환은 참사 9개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에 대해 검찰은 제대로 된 공식 브리핑조차 없습니다. 지난 5월 31일 현장 소장에게 7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심판이 대상이 되지 아니한 관리 책임이 있는 관청 등 일정한 부분에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수해 방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와 검찰이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대리인인 우리 국회에서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최혜병 사망 사건 등의 사회적 비극이 반복되면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진정한 추모이며 반복되는 참사 대책 마련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1년 전 오송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는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공직자들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전신고를 무시하며 비상상황에 대응하지 않으므로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재해가 아닌 관제로 인한 사고로 이제는 그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충북 도지사와 청주시장을 포함한 관련 단체장들의 책임론이 불거졌으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수사 중이라는 방패 속에서 숨어만 있을 것입니까? 저희 유가족들은 1년 전 그날 그 현장 속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간 가족들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유일하게 어머님 차의 블랙박스를 보았던 저는 마지막을 감지하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전화 통화를 했던 어머님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국정조사를 채택했으나 이를 반대한 국민의힘 정황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 재난에 대한 당쟁 싸움으로 인하여 책임과 응답이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22대 총선에서 많은 정당들께서 국정조사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오로지 헌법 조문에만 존재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달래주고 감싸줄 책무를 지닌 국가기관은 정녕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까? 이 자리를 통하여 국가와 정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하여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한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아닌 여야가 합의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참사가 일어나고 일주기까지 정확히 2주가 남았습니다. 참사 당시 범람한 6만 톤의 흙탕물을 지하차도 안에서 맨몸으로 맞았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절망감, 어떻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을까, 살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몸부림치는 내 몸속의 세포 하나하나들, 그때를 생각하면 역한 감정들이 계속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이날 저는 같이 출근하는 동승자 형을
세상 친환형을 잃었습니다. 지하차도 안에서 느꼈던 그런 역한 생존 본능보다 혼자 살아남았다는 자책감, 동승자 형에 대한 미안함,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들이 제 온 감정들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빠짐없이 뉴스를 읽고 정보를 매일 찾아 머릿속에 각인시키며 오송 참사는 인재고 관제야 라고 수없이 외쳤지만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감정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사 이후 정부는 무관심 일색이었습니다. 국조실의 수사 의뢰 전부였고 재난 원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은 오송 방문은커녕 이런 방구조차 없습니다. 지방정부는 참사와 피해자 지우기에 급급합니다. 최근에는 지하차도 재개통 연기가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라며 선동을 했고 더불어 시민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게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내린 22mm에 비해 흙만 쌓아놓은 신설 제방은 깎여나갔고 이 신설 제방도 6월에 준공된다고 도지사는 거짓 브리핑까지 하였습니다. 기존 제방을 복구하는 책임도 도청에서 금강유역 환경청으로 또 시청으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됐는데 작년에 무너졌던 기존 제방으로 올 여름을 견뎌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1년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검찰 역시 단체장들을 조사한 지 두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정의와 공정의 대명사답게 최고 책임자들을 중대시민재해로 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에서 오송 참사에 대한 현안 질의와 국정조사는 없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쟁으로 일삼고 계실 겁니까? 야당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정부의 5대 실정으로 이체 양명주를 외쳤습니다. 이와 체가 앞에 있었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추진하겠다고 한 이특검 4국조에는 오송 참사가 빠져 있습니다. 총선 전 이재명 대표께서 청주를 방문하여 국정조사가 쉽진 않지만 당 차원에서 추진해 줄 것을 약조도 하셨습니다. 오송 참사의 피해자들도 이 나라의 국민임을 잊지 말아주시고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꼭 채택해 주시고 여야가 합의하여 빠르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참사의 본질을 밝히는 것만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진상규명이 되어야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꼭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을 국회 차원에서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국가의 존립 목적은 국민의 안전입니다. 먼저 23분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화재 사건의 피해자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화성의 아픔에 먼저 손을 내미신 오송 유가족분들의 높은 뜻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7월 15일 14분의 소중한 시민들이 너무도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 오송 참사는 발생한 지 이제 1년이 다 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나 원인 조사, 책임자 처벌은 없습니다. 정부가 끝내 외면한다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자 처벌을 이끌어내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이를 끝내 이루지 못해 매우 부끄럽습니다. 송구합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 미래 등 야6당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오송의 아픔을 기억해 주시고 정의를 회복하는 길에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수많은 사상자를 낸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 2023년 7월 15일 14분의 희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 현장에 대한민국 정부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참사를 예방하지도 희생자를 구조하지도 못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미호강의 임시 제방 부실 공사를 방치하여 제방이 붕괴되었고
재난징후를 포착하지 못해 교통, 도로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당국은 23회의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미리 사고를 방지하고 제때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최고 책임자들은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아직도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희생자와 유가족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제 국회가 행동할 시간입니다. 오송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조사를 포함하여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생존자 및 희생자 유가족과 함께 가장 맨 앞에서 가장 끝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오송 참사 일주기가 다가오는 지금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도 침수 참사는 부실 공사, 안이한 관리, 부실 대응으로 발생한 총체적 참사로 정부도 지자체도 인정한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도록 청주시와 충북도는 재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정부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실무자에 대한 처벌만 있을 뿐 실질적 책임자인 충북도지사, 청주시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책임자 처벌 없는 재발방지 대책은 사상 누각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침수 위험 지역 전국의 182개 지하차도를 조사한 결과 132곳이 차단시설이 없었고 159곳은 진입통제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하천의 물 높이가 얼마나 높아졌을 때 차량 진입을 통제할 것인지를 모르는 곳이 위험지역 182곳 중 87%나 된다는 뜻입니다. 큰 희생을 치르고도 대비하지 않는 안일함은 또다시 대형 참사를 낳을까 우려됩니다. 오송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촉구합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로 해마다 반복되는 재난과 참사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진보당은 다가오는 참사 일주기가 국정조사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으로 마련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인재와 참사를 막는 철저한 예방과 관리로 무엇보다도 생명과 안전이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참사로 아이를 잃었는데 왜 이것이 나만의 문제여야 합니까? 지난 토요일 제가 충북 청주에서 만난 오송 참사의 유가족분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하신 말씀입니다. 유가족의 호소 앞에 국회의원으로서 참 부끄럽고 또 죄송했습니다. 희생자가 14명이 발생한 참사 앞에서도 행안위 차원의 현안질의 한 번조차 하지 못했던 책임이 우리 국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송 참사는 각 기관이 사전 예방부터 참사 직후의 대응 그리고 참사 직후의 수습과 피해자 지원까지 모든 단계에서 참혹하게 실패했던 인재였습니다. 오송 참사가 있기 1년 전 포항 지하주차장 사고, 서울 반지하 침수 등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한 재난대책을 세운 이후에도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겪고 나서도 우리 사회의 재난대응 능력은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송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입니다. 안전보건 의무가 있는 각 기관들이 주어진 책임을 다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였기 때문입니다. 오송 참사가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송 참사에 대한 공적 차원의 조사는 국무총리실사나 국무조정실의 조사 이후에 전무합니다. 소방과 재방건설업체, 경찰 등의 참사에 책임을 묻는 절차들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정작 재난대응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들에 대한 책임 추궁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었어야 할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도리어 문책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통해서 두 사람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던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 과정은 반드시 완수되어야 합니다.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이 기자회견에 함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그리고 새로운 미래 모두가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국정조사를 시작으로 국민의 존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복원해 내겠습니다. 각자 도생의 대한민국을 끝내고 안전사회 건설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를 맞이하면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요원합니다. 각종 재난과 참사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막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모든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시설에서 짧은 시간에 수많은 희생자를 낸 대형 참사였습니다. 오송 참사의 심각성은 지방정부의 관리능력 부재와 무책임한 태도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따라서 오송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제도와 법안 그리고 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참사가 이어지면서도 매번 반복됐던 이런 재발 방지의 시스템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모두가 알다시피 막을 수 있었던 관제이자 인재입니다. 따라서 엄정하고 그리고 포괄적인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기후재난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태도와 시각 그리고 재난에 대응하는 표준에 대해서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와 사회민주당도 이 책임 앞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관련된 제도를 보완하고 책임자와 진상규명을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